우크라이나군이 또다시 최대 규모의 드론으로 모스크바를 공격했습니다. 10일 현지 시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수도를 둘러싼 모스크바주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날아들어 공항이 마비되고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새벽 모스크바를 포함해 총 9개 주에서 드론 144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공격으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한 명의 40대 여성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3명이 임시 숙박시설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한 러시아 연방항공교통국은 모스크바에 있는 4개 공항 중 주코프스키, 브누코보, 도모데도브 등 3개 공항을 폐쇄하고 48편의 항공기를 다른 공항으로 우회시켰습니다.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 본토에 대한 여러 차례의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해왔으며 이날 드론의 공격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에서 감행한 역대 최대 규모 드론 공격 중 하나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. 한편 이번 공격과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현 정권이 러시아의 적인 게 틀림없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정권과 계속 싸워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